그래, 마셔, 마셔. 오늘 기분 재지는 날이고. 지부장님, 정말 감축드리옵니다. 이렇게 아리따운 경수님을 얻으시다니요. 자네도 애 많이 썼어. 아니, 은광일님, 이 경사스러운 날에 왜 한숨을... 소유를 얻은 건 좋지만 내 동생 광삼이도 잃고 대나무 마을 놈들에게도 이렇게 당하다니 가슴이 아프군. 아, 그렇군요. 아, 그런데 말입니다. 경수님이 너무 예쁘세요. 좀 그렇지? 자, 마셔, 마시라고! 아, 예, 예, 예. 왜 그래? 드디어 내 품으로 돌아왔는데 기쁘지 않아? 뭐... 소유님 어디 가십니까? 나도 그보다 술이나 마시자고. 아, 예예예. 예, 예. 천부의 안악신세라는 건 벗어났는데 저런 해적들이랑 어울려야 한다니. 내 신세야, 이 몸매, 이 미모에 내가 이런 데서 썩고 있어야 해? 이건 아니라고 봐. 저기! 녀석들, 남소희를 드린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이런 선물을 준비했지. 제법 반반하게 생겼는가. 이 여자는 우리가 데리고 갔다. 잠자코 있으면 목숨만을 살려줄 테니 찌그러져 계셔. 제법 안팔도 부를 줄 아는구만. 너희들 내 취향을 어떻게 알고? 나와 함께 가자. 어디로요? 황궁으로. 황궁? 내 너를 황으로 만들어줘. 웃기고 있네. 썩 꺼지지 못해! 끝이는 지금 보는 대로야. 겨우 목숨만 건졌지.